카봇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. 본 사람은 많아도.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실제 해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해드릴게요. 와, 조회수 봐. 베스트 댓글이 서로 붙으면서 같이 해설할 줄이야. 해설과 게임을 같이 하는 건 상상도 못했다. 여러분들, 저희가 1인 3역을 했죠. 게임도 하고 해설도 하고 모두 하고 다 해요.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더 했어.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럴 거야. 아, 저 사람들 알면서 연기했다. 여러분들 진짜 모르고 갔어요. 이벤트인 건 아는데 이 카봇인지는 당일날 가서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전에 알았어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 제가 소리 좀 끄고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한번 잠깐만 보고. 원래 이 영상을 틀면 안 되는 거 알죠? 이 영상을 틀면 안 되는데 저는 이 영상을 틀어도 되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틀어도 불법이 아니에요. 저만. 오케이? 유튜브에 올려도 저는 불법이 아닙니다. 예, 본인이라도 틀면 안 돼요. 왜냐면 이 소유권은 오로지 블리자드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틀기 위해서는 블리자드에게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.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컨텐츠입니다. 그쵸? 네. 내 특기가 뭐야 이거? 별명은 특기가 노래라고? 귀족 테란 정석 테란이고요. KBK 특기가 노래라고? 2000년도에서 S1 우승. 어? 어? 이것도 맥이네. 예. 자,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 카봇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죠. 이 카봇 스타크래프트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뭔지를 물어봐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코너로 좀 가지면 될 것 같고요. 이 두 명이 만났지만 대기 화면부터가 아예 변했어요. 대기 화면부터가 아예 변해 있고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그림이 나오죠. 저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스타크래프트 1은 1998년에 나온 게임이라서 저는 그러한 엔진에 이런 식의 엔진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픽이 입혀질지 몰랐어요. 입힐 수 있을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들었습니다. 아무래도 옛날 게임이라서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원활하게 게임 플레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. 리마스터급의 대단한 리빌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카봇 애니메이션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. 이 카봇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은요 실제로 그 미국에 있었던 대학생이 학교 숙제였나 어떤 전공 과목으로 뭘 할까 하다가 심심해서 자신이 만든 게 이거예요. 아마 이 사람이 이거 다 만든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좀 기본부터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블리자드 게임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.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로 이분이 이 게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런 식의 그래픽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수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약 6개월 내내 에브리데이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직접 그 술자리에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그렸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가장 놀란 거는 이런 식의 그래픽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스타크래프트 1인데 구현이 됐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놀랐었고 또 놀란 건 드론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봐봐. 이 모든 캐릭터화를 여기에 맞게 다 따로 했다라는 거야. 모든 캐릭터의 그래픽뿐만 아니라 음성 빼고는 다 바꿨어요. 오버로드 봐봐. 오버로드도 오른쪽 우하단에 보면 바뀌어있지. 이 파일럿 위치 파일럿 봐요. 클릭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있잖아. 난 이 정도로까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. 그런데 이렇게 했더라고. 이 정도의 고퀄리티가 나올 거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됐네요. 일단 먼저 조작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조작감은 똑같아요. 지금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방금 전에 플레이했잖아요. 그 느낌이랑 똑같아요. 놀랍게도 이질감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. 이걸로 대회 가능한가요? 네, 대회 가능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회가 가능한 수준이고요. 네, 그 정도로 이거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.
근데 기존 플레이에다가 이런 거예요.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리마스터도 버튼 하나 누르면 그래픽이 그냥 순간 확 변해버리잖아. 똑같아요. 리마스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귀여 핵귀염이 질러. 이게 질러. 전 질러 제일 귀여워요. 약간 여기서의 좀 다른 점은 저글링을 잡을 때 미안하다라는 거. 이 저글링이 너무 해맑아요. 그래서 이 저글링을 때려잡을 때 약간의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. 요런 차이가 좀 있지.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. 그냥 기존의 스타크래프트랑 아예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. 요게 드라군입니다. 드라군의 제가 제작 비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, 이 카봇 그림을 그릴 때 기존 스타크래프트 유닛보다 드라군이 좀 컸나봐요. 그래서 드라군의 그림 크기를 좀 줄였대요. 애니메이션 크기를 좀 줄여서 이질감이 없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부 스타리그라든가 혹은 이벤트전에서 이걸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맵 타일이에요. 이 맵 타일까지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 보니까 새로 나온 게임 같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7월 11일 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맵의 색감, 유닛의 그래픽이 모두 다 바뀌었기 때문에 프레임이 괜찮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.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이질감은 단 1도 없었고요. 그런 최적화에서도 제가 방금 플레이한 스타크래프트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 게임 버전이 주는 장점이 뭐냐를 보면, 저 연령대가 게임할 만한 그런 게임이 됐고요. 폭력성이 제로야. 그래서 이러한 점이 상당히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.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스트레스가 좀 적을 거예요. 상대방의 유닛이 덜 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사운드까지도 여기에 맞춰서 입히게 되면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,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약간 좀 들기는 해요. 그래서 6월 8일날 처음으로 공개가 됐지만 공개된 버전 자체가 이미 저는 완성이 끝나있다 라고 볼 정도의 고퀄이었고, 하면서의 바라는 점? 이런 건 딱히 거의 없었어요. 왜냐면 이질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크지 않았어요. 크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드라군이 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도 좀 좋았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이 버전에서 그래도 굳이 단점? 약점이 좀 있다면, 테란까지도 만져봐야겠지만 실제로 제가 한 판 해본 걸로도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. 유닛 크기랑 건물 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질감이 거의 없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,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질감이 좀 있나요?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거든요.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버그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여전히 드라곤은 멍청하고 리버의 스킬업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. 오히려 그래픽이 진짜 잘 보이지 않아? 그러니까 모든 유닛이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좀 완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정도의 퀄리티로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. 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 있어서 리마스터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가는 급 정도로 혁명입니다. 정말 귀엽고 재밌고 기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는 점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대단한 거예요. 게임 개발자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이 스킨으로 제가 스토리 모드 정주행 가겠습니다. 약속할게요. 약속 도장까지 찍을게요. 오케이 땡큐. 네, 안녕하세요. 게임 해설자 정우서입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인데, 네, 카보크래프트에 대한 첫 인상은? 뭔가 카봇으로 플레이하니까 되게 좀 쉬워 보이고 뭔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또 여성 유저들이 하기에 굉장히 좀 좋아 보였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좀 재밌었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 질문은, 이제 정우서 해설위원이 저그를 플레이했던 전프로 게이머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그를 했을 때 이질감이 있었는지, 예를 들면은 컨트롤이나 애니메이션 변화로 인한 다른 점? 전혀 뭐 이질감이 없었고 걱정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카보크래프트에서 고쳤으면 하는 점? 뭐 심시티나 뭐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의 크기가 조금씩 신경을 썼더라도 바뀔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, 이런 부분도 블리자드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, 카보크래프트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? 카봇크래프트가 나와서 뭔가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앞으로 뭐 KS에 이런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도 새로운 뭔가 젊은 프로게이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. 특히 최근에는 뭐
여성 유저분들이 또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플레이하다 보니까 카봇으로 플레이했을 때 굉장히 좀 뭔가 쉽게 빠져들 수 있지 않을까, 예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개인 방송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. 예, 앞으로 정우서 검색하셔서, 예,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민이 형 사랑해요. 개 가시겠네.